핑계로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광채를 살리면서 톤과 결까지 보정해주는 제품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고 마무리감은 산뜻한 제형이에요. 맑고 화사한 피부톤을 위해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서 생기와 광채를 주도록 할게요. 하얗게 뜨지 않고 피부에 잘 밀착되면서 수분감이 느껴지는 산뜻한 제형이다 보니까 마스크에 묻어남도 없는 편인데요. 화사함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운 피부 상태이고 싶은 날 파데프리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후에 이마나 콧등, 광대 같은 굴곡진 부분을 살짝 덧발라주면 은은한 하이라이터 효과도 낼 수 있어서 유용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버력과 밀착력,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평소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밑바탕을 도화지처럼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색조가 잘 맞더라고요. 스펀지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역시나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로 잡티와 다크서클도 커버할게요. 오늘은 셀카를 위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살짝 두껍게 올라가더라도 커버력이 좋은 파데와 컨실러를 사용해서 도자기 같은 피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아멜리 파우더로 유분기를 가볍게 정돈하겠습니다. 입자가 고와서 뭉치지 않고 고르고 예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머리색에 맞는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저는 원래 눈썹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아치형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섀도우 타입으로 키트를 가볍게 덧발라서 빈 부분을 사이사이 채워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장밋빛의 섀도우 팔레트 써볼 거예요. 이 메이크업 하려고 처음 꺼내본 건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은은한 펄감이 있는 옅은 색 섀도우와 장밋빛 섀도우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넓게 펴발라줍니다. 특히 눈꼬리 부분은 평소보다 더 길게 넓은 영역으로 발라주세요. 저의 애교살 최애템 머스트해브 컨실러 펜슬로 눈 밑 애교살 부분은 환하게 밝혀주겠습니다. 뾰롱한 느낌으로 뷰러로 속눈썹 전체적으로 컬링합니다. 각도를 앞쪽 뒤쪽으로 조금씩 꺾어가면서 한 번씩 더 컬링해주면 고르고 짱짱하게 잘 올라가요. 브라운 색상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먼저 꼼꼼히 채우고 눈꼬리도 새초롬하게 빼줄게요. 섀도우 팔레트에 말린 장미 색상을 다시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앞쪽, 속눈썹 가까운 부분에 발라 색감을 살짝 얹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색상 섀도우를 삼각존에 발라서 눈이 조금 더 확장된 듯한 느낌을 줄게요. 아주 예쁜 펄 섀도우 팔레트에 살구빛 펄을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톡톡 얹어줍니다. 눈두덩이 위쪽까지 바르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너무 위쪽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팔레트에 더 밝고 입자가 큰 펄들을 손가락에 한 번 더 묻혀서 눈 앞머리에 슥슥 발라줍니다. 너무 정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눈 앞머리에 은은한 펄가루를 살살 뿌렸다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눈화장 마지막으로 풍성하고 긴 속눈썹을 연출해주는 마스카라로 위아래 속눈썹을 모두 컬링하여 연장해줄게요. 화사한 베리 색상의 블러셔를 발라볼 거예요. 평소 바르는 위치보다는 훨씬 위쪽에 잡아서
눈 아래에서 광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색감을 얹어줄게요. 위치를 낮게 잡는 것보다 훨씬 뾰롱뾰롱한 매력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눈두덩이에 베이스 색상으로 썼던 섀도우를 또다시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에 색감을 얹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과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오늘 코 윤곽은 쉐딩 제품 대신 이 불그스름한 섀도우 색상으로 살려줄게요. 그리고 진짜 쉐딩 제품으로 애교살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 외곽도 자연스럽게 쓸어줍니다. 입자가 고운 화사한 아이보리 펄감의 하이라이터를 손가락에 묻혀서 코끝에 살짝만 뿅 하고 얹어줄게요. 오늘 사용할 립은 비디비치 밀레니얼 틴트 글리트예요. 아주 촉촉하고 가볍게 밀착되어서 끈적임을 남기지 않는 수분감 있는 제형인데요. 발색이 선명하면서도 투명한 느낌이라 입술에 발랐을 때 기름지지 않고 물머금은 듯한, 물막으로 곱게 감싼 듯한 예쁜 질감이에요. 첫 발색 그대로 유지되는 착색력이라 색상 지속력도 좋은 편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4호 폴링 브라운 색상을 바를 거고요. 그윽하고 청순한 느낌의 레드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런 촉촉한 타입의 립일수록 섬세하게 바르기가 어려운데 타원형의 부드러운 어플리케이터 덕에 자연스러운 발색 연출이 가능해요. 브러쉬로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스머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섀도우를 입술 위쪽에 살짝 발라 색감을 얹어서 은은하게 번진 듯한 도톰한 입술로 완성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한참 많이 보였던 울먹물먹 느낌의 불그스름하고 반짝이는 요정스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완성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빙들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내년에 또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